안녕하세요.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지난 2일 중국 매체 QQ.com은 대형견 허스키가 우울증에 걸린 사연을 전했다. 명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 흩어진 가족이 큰 집인 반려견 주인집으로 모였고 누나의 조카도 함께했다. 평소 온순한 허스키였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개구쟁이 조카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말았다. 조카는 허스키를 처음 만났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좋아하면서 잘 놀았다. 하지만 몇 분 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. 바로 개구쟁이 조카가 사인펜으로 반려견 얼굴에 낙서를 해놓은 것. 깜짝 놀란 그는 조카를 반려견과 떼어놓고 누나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. 누나는 미안해. 그런데 조카가 장난친 것 가지고 왜 그래? 라고 말했다. 반려견 주인은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참고 지나갔지만 그날 이후로 허스키는 우울증에 걸려 시무룩하게 누워있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아무리 장난이라도 심했다. 아이 엄마가 왜 말리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. 다음부터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카를 잘 타이르는 게 중요하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.